안녕하세요. 고양시 팟골프협회 강사 윤충호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자격 검정 문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겠는데, 팟골프의 실기와 그 실전 부분, 이제 예상 문제를 보면은 팟골프의 일반 이론에 대한 예상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와 실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규정에 대한 예상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일반 이론 얘기 끝냈고, 실기 및 실전에 대한 것도 오늘의 마지막, 이 시간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가, 이번에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 그립잡기에서 통상적으로 권고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일 요구되고 통상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스퀘어 그립. 실기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죠? 스퀘어 그립. 자, 다음 문제. 퍼팅 그립은 일반적인 샷을 하는 그립 잡기 방법으로도 하는데, 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 방법을 파크 골프에서도 합니다. 이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리버스 오버래핑.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 자, 다음 문제. 스탠스 중 양발이 평행하게 서는 십일자형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일자형 똑바로 서는 것을 스퀘어 스탠스라고 하죠. 다음. 스탠스를 취하면서 양발의 간격은 자신의 체중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벌리게 되는가요? 자신의 신체 어깨 부분, 통상 어깨 넓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 문제. 공을 보내려는 목표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자신의 무릎, 허리, 시선을 위치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목표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자신의 무릎, 허리, 시선 위치하는 동작을 몸의 정렬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의 정렬. 그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고무 티 위에 공을 놓고 크롭 헤드를 공에 갖다 대면서 취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크롭 헤드를 공에 갖다 대면서 취하는 자세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다음 문제. 스윙의 단계 중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시선이 공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스윙 자세를 2, 3초간 유지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피니시죠. 다음 문제. 파5홀에서 비거리를 제대로 내기 위한 티샷을 하였다면 어떤 스윙을 하게 되는가요? 풀스윙이라고 하죠. 풀스윙. 다음 문제. 잠실 파크골프장에서 동원 22명이 운동을 하려 한다. 최소 몇 개조로 편성하는 것이 다른 이용자 간의 경기 흐름에 동참시킬 수 있게 하는가요? 자, 5개조면은 4, 5, 20명이면은 5개조가 딱 되는데, 2명이 남지요. 그래서 20명이 동시에 하려면은 3명씩, 2개조가 3명씩 해서 6개조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에 약술형이 있습니다. 약술형. 단답의 약술형. 뭐 답을 여러 가지 여러 개 쓰라는 얘기죠. 약술. 자, 팟골프 클럽의 그립 잡는 방법 세 가지를 쓰세요. 그립 잡는 방법 세 가지. 자, 인트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베이스볼 그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립 잡는 방법도 기 충분히 다 배웠죠.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위한 스탠스 방법 세 가지를 쓰세요. 어드레스를 위한 스탠스 방법. 스퀘어 스탠스. 11자형으로 쓰는 스퀘어 스탠스. 또, 오픈 스탠스. 그 다음에, 클로즈 스탠스. 이세 가지가 있죠. 이세 가지마다 특색이 있죠. 자, 그 다음 스윙의 6단계에 대한 빈칸을 채우세요. 6단계에 대한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6단계를 이야기해라는 얘기죠. 자, 맨 처음에 테이크 백, 그 다음에 백스윙, 정점,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쉬.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테이크 백의 방법, 낮게, 가능하면 길게 뒤로 밀어주고, 백스윙의 정점에서는 잠시 쉰다는 느낌으로 갖고, 다운스윙하고, 그 다음에 공이 맞는 순간까지 시선은 공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는 공 치고 나서 힘차게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인데, 백스윙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죠. 그 다음 마지막 피니쉬. 피니쉬는 끝나고, 클럽 헤드가 2 내지 3초 정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박골프 초보자를 지도하는 데 있어 티샷, 페어웨이 샷, 퍼팅을 하기 위한 공의 위치 변화를 쓰세요. 티샷 할 때, 페어웨이 샷할 때, 퍼팅을 할 때, 공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나? 자, 첫 번째, 티샷시는 공을 되도록 왼발 뒤꿈치 쪽에 위치시킵니다. 티샷 때. 자, 두 번째, 페어웨이 샷은 양발을 가운데 또는 목표 방향 쪽으로 둔다. 그 다음에 퍼팅이시는 목표 방향 쪽으로 왼쪽 눈 아래 두대 공이 놓여진 상태에 따라 약간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된다. 자, 이렇게 약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수령 문제, 실기, 실전에 대한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홀 경계선인 오비 말뚝을 지나쳐 오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를 약술하세요. 자, 맨 처음에 공을 주워들고 경계선으로 나간 예상 지점을 찾아야죠. 공이 나가는 예상선, 그 자리, 그 지점을 찾습니다. 공을 집어든다. 두 번째, 깃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수직으로 좌우 방향에 크롭을 사용하여 2개 크롭 이내로 깃대에 가깝지 않게 앉는 방향으로 위치를 선정합니다. 볼과 가깝지 않게 2크롭 이내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처치를 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잔디 지면 상태를 고려해서 허리를 굽혀서 자연스럽게 공을 놓고 크롭을 들어 올립니다. 특히, 그린 주변에서 깃대의 먼 방향이 선정이 안 되면 나간 지점에다 공을 놓고서 다음 샷을 합니다. 혹시 특설, 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면 되고, 나간 지점에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박골프 실기 및 실전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았고, 또 박골프 일반 이론에 대한 예상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박골프 규정 예상 문제는 파크골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해서 박골프 규정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참고로 2019년도 이후 자격
특별 검정 문제 출제 문항수 및 유형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죠. 2019년도 이후 자격별 검정 문제 출제 문항수 및 유형에서 박골프의 준지도자 이론 시험은 문항수는 총 25, 출제 유형은 OX 5, 사지선다형 15, 단답형 5, 난이도는 중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급 지도자 이론 시험은 문항수가 총 30개, 출제 유형은 OX 문제 5, 사지선다형 20, 단답 약수령 5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이도는 상중하 이렇게 예시가 되고, 그 이후 다음 시험이 또 뭐가 있나? 예. 심판 이론 시험은 문항수가 40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